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종목부터 소개해드리면요. 한글과 컴퓨터, 한화솔루션, CS윈드, CJ대한통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5가지 주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한미약품, DL,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솔루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들, 두 분이 주신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이 종목 매수해보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뭐 최근에 주가 상승 보시고 야, 이렇게 잘 간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건데 실적이 좋습니다. 뭐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분기 대비하면 아마 네. 400% 이상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더 갈 거야라는 걸 이제 사실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더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공공 부분에 지금 AI랑 클라우드 예산 집행액이 정부에서 지금 1조 2천억 정도 잡혔는데 네.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현재 직접 참여 가능한 게 68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 클라우드랑 AI 쪽 매출이 100억대였거든요. 6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것들은 한 번에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그 SDK라는 것들을 한글과 컴퓨터가 새로운 먹거리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공공 부분에서 참여하는 게 직접 참여도 있지만 간접 참여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이 SDK를 가지고 공공 부분을 또 타켓을 잡을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출까지 한다라고 하면 아마 천억 원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GPT 스토어에서도 보면은 지금 SDK를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어플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매출 상승률 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AI 쪽에 대한 M&A 기대감도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실적도 좋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좋고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이 한미약품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OCI와 한미약품의 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지난 주말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OCI 홀딩스가 한미 사이언스 지분을 약 27%까지 인수를 네, 하게 되죠. 그렇죠. OCI 홀딩스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건설, 뭐 케미칼 이쪽 사업을 하는 거고 한미 사이언스는 이제 한미 약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 건설주가 느닷없이 이제 제약바이오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이제 이종 기업들이 이제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시너지를 낼까 해보면 저는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이긴 합니다. 양사가 시너지가 날 거라기보다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돈들을 이제 OCI가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서 사게 되는 돈들을 한미 사이언스가 한미 약품 쪽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CI 홀딩스보다는 한미 약품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OCI 홀딩스는 지주사고 또 이익 창출을 상당히 잘 하는 회사입니다. 현금도 상당히 많고 항상 저평가되기는 하지만 최근 여러 회사들의 투자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미는 뭐 나름의 좀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가장 큰 곳은 한미약품일 것 같고 또 한미약품 안에서 이렇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생기고 있어요. 모친과 여동생 주도로 지배구조를 재편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뒤에 있었던 장차남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서 노이즈가 좀 생기는 상황이고 이 이슈는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 가치 자체가 귀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미약품 쪽에는 괜찮은 뉴스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와의 관계 그리고 경영권 분쟁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 한미약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7번째 종목이죠.
네, 한화 솔루션입니다. 한화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뭐, 그렇네요. 한화 그룹이 요새 잘 나가나 봐요.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모듈 쪽에만 조금 치우쳤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소재까지 거의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어찌됐건 모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한 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화 솔루션이 판매량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매출 상승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에만 신재생에너지 모듈 쪽만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전망하는데 꾸준하게 아마 이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 또 하나 있었죠. MS랑 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사상 최대 태양광 계약을 또 한화 솔루션이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건 매출에 대한 것들은 MS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뭐 수주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AMPC 네, 생산세액 공제만 보더라도 1조 원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숫자가 이쁘게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네. 이 상태에서 태양광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사실은 금리 하나였습니다. 근데 금리가 어찌됐건 올해 시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해부터 어찌됐건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을 끌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캐파 증설이나 그다음에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물량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매출로 네. 바로바로 찍힙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DL입니다. DL. 네, 최근에 이제 작년 8월 이후부터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정배열을 찾아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L,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네. 마진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태양광 소재라는 POE 쪽으로 설비 자체를 전환을 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 POE라는 게 누가 받아가냐면 중국 쪽 태양광 모듈 업체 시장 점유율 1, 2, 3위 업체들이 이 DL의 POE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이 POE로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이익이 4분기에 이미 한 2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없던 POE 매출이 이제 새롭게 영업이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올해 쭉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확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이제 쌍끌이 매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로 봤을 때도 지금 역사적으로 하단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2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78%까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까지 여전히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CS윈드입니다. CS윈드. 태양광 가면 풍력도 가야죠. 친환경이 오늘 또 많이 나오네요. 네, 뭐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베스타스 쪽 실적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베스타스가 지금 4분기에만 6.9기가와트 풍력을 수주를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중에서 미국이 4.6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아시아 쪽이 강하면 SK 오션 플랜트고요. 미국 쪽이 강하면 CS 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 윈드가 어찌됐건 미국 쪽에 대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베스타 향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이 베스타스 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주가 그대로 CS 윈드의 매출로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거의 분기당 평균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늘어나는 수주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분기당 6천억 전망합니다. 딱 두 배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금리 인하 효과까지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걸 공급으로 카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바로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의 CS 베어링 있죠. 네. CS 베어링이 올해 아마 연매출이 1,50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건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 또 블라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태양광 아니 그 풍력 관련해서는
자회사에 그냥 웬만한 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라트가 항상 조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까지 친환경 관련 종목들도 오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예,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주. 네. 최근에 수급 보면 개인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7월부터 쭉 이제 내림세를 좀 타면서 최근에도 계속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수주 확보 관련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작년 실적도 일단 흑전에 성공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계속 주가가 이렇고 작년 전체로 보면 수주 목표에서 약 88% 정도는 달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 목표에서는 92%까지는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근데 수주가 중요하죠. 작년에는 거의 목표치 달성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컨테이너선의 어떤 수주 감소분이 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채우고도 남을 규모의 수주들이 앞으로 다른 곳 LNG선이라든지 탱커, 해양 플랜트 쪽에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수주들로 좀 해소를 시키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증권사 레포트들은.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5%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 보는데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좀 증권사마다 레포트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카타르 이제 2차 LNG 슬롯을 확정을 했습니다. 15척을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 본 계약은 2월에서 3월에 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 상황이 외국인이 상당히 냉담한 상황입니다. 밸류를 보면 좀 상단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조선주 다시 조금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CJ대한통운입니다. CJ대한통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또 보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알리 쪽 물류 서비스 독점 계약 네,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류 쪽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커머스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를 이제 또 저희가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재작년 대비하면 작년 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안에서 중국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가의 매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물동량 자체가 거의 뭐 지난해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올해도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맥스 80%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이커머스 쪽 또 그다음에 어찌됐건 중국 쪽에 대한 성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CJ 대한통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에 발맞춰서 뭐 알리 외에도 지금 국제 특송 쪽에 조금 사활을 조금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캐파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월에 지금 한 200만 개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월에 1000만 개, 5배까지 증설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아마 추가 상승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도 기대가 되지만 올해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5,400억 예상합니다. 숫자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작년 대비하면 17% 오른 겁니다. 네, 좋습니다. CJ 대한통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네, 최근에 스웨즈 운하 사태로 해운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죠. 글로비스는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스웨즈는 아니다 하더라도 물류 대란이 지금처럼 계속 해운업에서 지속될 경우에는 PCTC 운임, PCTC는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이 운임비 상승 가능성이 있고 내륙 운송 비용도 이제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동사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송업종 내에서는 좀 매력적인 방어주 성격으로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2조 4,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선 12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열사인 현대차그룹의 이제 수출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자동차들이 올해 잘 팔릴 거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그
완성차 시장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2월에서 3월은 이제 차량 수요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제 입사라든지 뭐 새학기가 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차 판매량이라든지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고, 신차 판매량 늘어나면은 당연히 글로비스 쪽 수출 물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내륙 운송 비용 늘어나는 거고, 중고차 판매량 늘어나는 게 현대글로비스에 뭐가 좋은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글로비스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중고차 사업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도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비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땡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더 하셔도 되는데. 네, 그 하십시오, 더. 폐배터리 배수라든지 그 재활용 영역 쪽 사업도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새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까지 현대글로비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죠.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데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반도체 IP 설계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임직원 다섯 명이 스톡 옵션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당 10억 받았다고. 네, 부럽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파시는 게 이분들은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주가 상승이 저는 조금 더 기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결론은 반도체 설계 쪽에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주가가 잘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온 디바이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점점점 서버용에서 기계가 소형화된다, 각종 IP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강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뭐 SOC 메모리 쪽 IP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메모리 컨트롤러, PY, PHY 뭐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IP 쪽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얼마나 이게 신뢰도도 높고 안정성이 좋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상승분이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올해까지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다음이 나오는 게 CXL이잖아요. 네. 근데 인텔 주도로 지금 CXL 컨소시엄을 했는데 유일하게 등록한 한국 IP 업체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할 이야기가 더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뒤에서 조금 더 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레몬트리님이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기동윤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을 들어볼까요? 네, 저 솔루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솔루엠이 CES에 최초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을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의외인데 여기가 원래 ESL, 전자 가격 표시기 하는 회사잖아요. 이걸로만 연간 9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앞으로 파워 모듈 쪽으로도 신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매출의 좀 숫자로 보여주면서 기여를 좀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폭스바겐, 도요타 등의 글로벌 회사들이 동사의 모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ESL은 글로벌 선호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선호도라든지 수요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직도 이 전자가격 표시기 시장은 연평균 15%대 성장을 2030년도까지 지속 보여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거 한번 설치하면 시간이라든지 인력들이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간편교체도 가능한 장점들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매장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센터 등엔 최적의 솔루션이거든요. 한번 뭐 설치할 때 비용은 많이 들다라고 쳤더라도 약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면 설치 비용은 모두 회수가 가능할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상당히 좋은 사업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까지도 하겠다. 동사가 원래 파워 모듈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더라고요. 이 기술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네. 웨인도 오늘 이 주식을 담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루엠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좋은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고요.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얘기할 거고요. 테크놀로지. 아까 시간 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이제 조금 앞에서 끊었고요. 땡이 싫어가지고. 네. 최근 들어서 IP 쪽에서 이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전력 효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전력 효율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LPDDR이라는 게 탑재율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매출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하면 딱 100%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상단이 28,000원 정도였잖아요. 네. 저는 장기 보유 사실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 라인은 사실은 지금 21,000원 깨는 거 어렵거든요. 네. 좀 짧게 잡았습니다. 21,000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주셨어요. 땡이 싫어서 땡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뭐 어떤 분들은 땡을 즐기시는 분도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 계시는데 두 분은 일단 땡 트라우마가 있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다? 예, 마지막 솔루엠이고요. 솔루엠. 네, 매수가는 이제 29,000원대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0, 최고점이었던 32,45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고 손절 라인은 한 26,000원쯤에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최근에 계속 바닥을 지지해 줬던 가격대거든요. 이것까지 좀 무너져 버리면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한 26,000원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기관이 지금 가격대 별로 부담 없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기관도 매수를 해 줬기 때문에 크게 지는 가격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분할로 담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루엠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두 분이 탑픽으로 딱 골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종목 오늘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